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유튜브 방송을 조금 해드릴까 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릴까 해서 녹화 방송을 열었습니다. 명절에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느라 시골을 데려갈 사람 또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올라올 사람 이렇게 지금 오늘 설 연휴가 시작돼서 상당히 토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정신이 없을 것으로 알지만 심심한 때 한 번씩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우선 삼성전자하고요. 또 하나가 실적이 지금 부진했다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닉스는 예, 조정을 좀 받았지요. 자, 빠른 속도로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다 이런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D램 반도체에 대한 재고량이 10%를 넘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아직은 조금은 어려운데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하고 AI, 그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전장산업.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아우디에다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이오 약품이 하나 있고, 이제 그것이 바이오 약품은 이제 삼성바이오, 거기하고 이제 같이 반도체하고는 좀 관계가 좀 다른 얘기지만 문제는 이제 삼성 오늘 그 뉴스 나왔던 것이 어디냐면 지금 전 세계 50% 그 차지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 TSMC라는 공정이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에서 그 가동 중단이 되면서 이번 1분기 안에 해소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펠리스 업체에서 CPU 중앙처리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오염, 그러니까 CPU나 그 GPU, CPU는 이제 중앙처리장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가 어쨌든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 기업이 전 세계 점유율이 50% 차지하던가요? 그 기업이 이번에 그 또다시 가동 중단 상태, 오염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주문 생산 업체가 이제 타격을 받지 않겠나? 이런 영향을 보고 제가 잠깐 무료 방송, 유튜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지금 D램 반도체 주로였었는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벌리고 있죠.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그 펠리스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펠리스 기업으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 반도체 체제로다가 만드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설계를 하는 기업들을 이제 설계 디자인하는 기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펩리스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것을 그 미세 공정으로다가 이제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생산하는 위탁 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설계 도면을 해서 만들었던 랜드플래시라든지 D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기업이 이제는 그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거의 50% 전 세계 생산량을 독점하다시피 한 대만 기업이 공정 오염으로 가동 중단이 해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애플이 이제 그 삼성과의 여태까지 뭐죠? 디자인, 스마트폰 디자인 등을 포함해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소송전에서 합의를 끝낸 이후에 삼성전자의 1월 6일 날인가요? 이제 처음으로 무슨 2019년 1월 6일 날 애플과의 이제 동침이 시작됐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그 뭐를 하고 있냐 하면 TV 판매에다가 아이튠즈, 애플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2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스마트 TV를 팔게 됐죠. 거기에 이제 애플은 또다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애플의 아이폰의 두뇌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런 일을 벌이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전장 산업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다가 또다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대만 업체가 워낙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그것의 사업을 따내고 또 생산하면서 거기다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사도 상관은 없지만 사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보유해야 되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나스닥의 기술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들고 가야 되죠. 그런 것을 템플턴은 알고 있는 템플턴은 안 샀을까요?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장비주 워닉 이번에 워닉 IPS는 또 무슨 일을 벌였죠? 워닉 테라세미컬을 합병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또 하나가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이제 그럼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종목들이 강점을 이룰까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죠? 또는 누구죠? 네페스 그죠? 또 하나가 DB 하이텍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도 볼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테마에 가면 반도체의 테마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예.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한번 쳐볼까요? 시스템, 왜안 나오냐? 시스템 반도체 안 나오나요? 검색을 눌러야 되겠죠? 시스템 반도체 자 어디가 있나요? 무슨 종목들인가요? 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 좋은 일을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이제 앞으로는 가겠다. 그죠? 실리콘옥스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면 미리 산 유료 회원들은 어떤 일을 벌였을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실리콘옥스, 어휴, 많이 올라갔네요. 자, 이것이 템플턴이 예견하고 우리는 매수해서 가고 있는 전략입니다. 워낙 또 하나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중국이 또 어떤 일을 벌었냐. 반도체 굴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예, 미국에서 그 반도체 장비주를 갖다가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호재가 나온 것이 바로 대웅제약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템플턴의 식구는 진짜 여기부터 매수를 들어갔었는데요. 아직까지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매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핵심이 뭐였었죠? 실적은 물론 당연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것이 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얘가 그 임상 3상이 완료된 나보타 보툴륨 톡신이라는 그 주름살 제거제. 자, 나보타에 대한 미국이 지금 FDA에서 판매 허가를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내년에 양산이 되려나요? 그렇다면 호재가 생겼죠. 얘하고 그걸 쌍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뭐 저희 식구들은 뭐 매수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와서 굉장히 큰 수익이 또 나고 있죠. 자, 바닥에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여기서도 산 자리입니다. 저희가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고 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또 매수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강력하게 가서 이거는 뭐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재가 터지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또 높게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가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조선 3사. 한 번도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많이 떨어졌죠. 이것이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예.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 때문에 하면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강하게 떨어졌죠. 한번 보실까요? 현대미포조선. 자,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삼호중공업, 현대. 그러면 이제 현대가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현대 중공업, 그 다음에 뭔가요? 대우조선해양까지. 그러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빅투 조선사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해양도 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듀얼 엔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LNG 그 엔진을 개발해서 기름 엔진, 석유 엔진과 그 다음에 LNG 엔진 두 개를 듀얼 엔진으로다가 배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납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점은 현대중공업이 갖지 못한 장점을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무기를 만드는 바로 잠수함을 만드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그래서 합병된다고 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문제는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노조가 지금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약점으로 대우측 근로자가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그래서 현대중공업과의 여러 가지 인수 조건을 그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부터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하는 이런 것들 모두가 조건을 돈에 관한 조건들을 삼성중공업에다 통지를 해서 공개 입찰을 규정을 했습니다. 우선 협상을 벌렸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이 2월 28일까지 시한을 두고 공개 입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에도 당신이 인수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독과점 기업이 되면 일본과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심사 통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본 정부니까 어떻게든
매각을 해서 빚을 청산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LNG선의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과 또 하나 규모의 경제 잠수함 그 뭐죠? 만드는 능력, 수출 능력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서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합병했을 때 강대강이 대기업과 대기업과의 합병했을 때는 역시 노조 간의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하면 카카오에서 보듯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실적 문제가 될수 있지만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돼서 정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템플턴의 생각입니다. 연휴에 즐기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문제. 또 하나가 새롭게 나온 소식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국산 보톨리움에 대해서 톡신을 최초로 미국 FDA에 판매 허가 취득한 거에 대한 호재는 아무래도 좋은 얘기가 아니겠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고요. 신규가 급등 나갈 땐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해석으로 가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가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요 정체를 예상해서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이런 아이폰과 애플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또다시 수익 구조를 늘리겠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한마디가 뭐였었냐. 여태 반도체 경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는 어려움을 안 느끼십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어렵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은 잘 파악해서 그 부품주들이 어떤 종목이 가는지 실제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수익 준다는 것은 이미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아주 고민을 해서 잘 깎아줄 때 매수해서 가보는 전략.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비메모리 반도체인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미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절이 끝났을 때뭔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파운드리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는 데서 도움이 됐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더 멋진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멋진 추석이 아니라 설날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모두 금년에 전부 다 멋진 수익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